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줄은 몰랐는데. 있지, 내가 직접 가서 설명해야 될까? 이렇게 하자. 네가 왼발에 들면 가서 얘기하는 거고, 오른발에 들면...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이건 무효니까 다시 하는 거다. 오른발을 들면 그냥 안 가는 거야. 오른발이네. 하지만 이 일은 내가 직접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데. 아니면 우리 다시 한번 하자. 절질, 변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입장해 주세요. 장관님, 벌써 시간이... 죄송해요. 바로 갈게요. 방랑자, 딱 맞게 오셨네요. 어려운 부탁인데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방금 명현의 작업실과 캠프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다 순찰관한테 전달했어요. 이제 산운 누각에서 모조품을 만들고 판매한 일과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순찰관님 말로는 변론을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 한대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할게요. 벌써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응원하러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어떤 일들은 스스로 부딪혀야 할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만약 제가 긴장해서 중요한 내용을 빼먹으면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방랑자가 있어서 마음이 많이 놓여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양측 참여자가 모두 도착했으니 본격적으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절지의 진술에 따르면 잔상 피해 사건의 범인인 명현은 사기 및 협박으로 인해 위조 작품의 불법 거래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명현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진 것이 본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새로 제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에 따라 명현의 유죄 여부와 산운 누각의 모조품 판매 책임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네? 장관님, 이건 전에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백사 선생, 증거 제출이나 반론은 변론 중에도 가능합니다. 보충할 내용이 있다면 변론 과정에서 함께 밝히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쪽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이 일은... 장관님, 저는 산운 누각의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서 오해를 소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판매하는 예술품은 모두 진품입니다. 그리고 명현이 명예와 이익을 위해 위험한 작품을 만들어 피해를 입힌 일은 저희와는 무관합니다. 저는 여태껏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른 누각을 운영해왔고 신용도 두텁게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사업을 해도 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화가들은 사른 누각에서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협박하는가 하면 저희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일을 크게 만든 뒤 틈만 나면 저희를 모욕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쪽만 만드는 청중들이 진실을 모른 채 악덕 상인이 약한 화가들을 억압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저희한테 공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사 선생, 진정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들이 사는 누각의 권익을 침해하고 고객의 신뢰를 잃게 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손해배상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런 허위 사실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처음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는 누각을 운영할 것이며 저희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들로부터 지켜낼 겁니다. 사는 누각의 그림은 나도 직접 사봤는데 품질도 좋고 서비스 태도도 좋았어. 설마 이런 짓을 할 리가... 괜히 억울한 사람 트집 잡는 거 아니야? 근데 명현이 누구지? 화가인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참, 또 무명 화가가 사는 누각으로 유명세 좀 얻어보겠다고 이러는 건가? 사는 누각에는 왜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모두 정숙하세요. 양측 계속 발언하세요. 전... 장관님,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이상한 화가의 소문에 대한 의뢰를 받고 요청대로 호안 광산에 가서 상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방랑자, 오셨네요?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최근에 광산 근처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방랑자가 생각나더라고요. 방랑자한테 조사를 맡기면 해결될 것 같아서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주에 이상한 소문이 있거든요. 신비롭고 이상한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은 미완성일 때에도 생동감이 넘쳐서 진짜처럼 보인대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림을 완성하면 그 속에 그려진 것들이 괴상한 짐승으로 변해서 그림을 빠져나와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들한테 잡아먹혀서 흔적도 없이... 요즘 들어서 늦은 밤중에 광산에서 기괴하게 생긴 괴물을 봤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게다가 한 번만 본 게 아니래요. 그 사람들 말로는 멀리서 보면 그림처럼 보이는 데다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가까이 다가가도 공격하지 않았대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건 그 이상한 화가 얘기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신종 잔상이거나 누가 장난의 친구라면서 믿지를 않더라고요. 헛소문까지 도는 데다 분위기도 흉흉해지니까 진상을 파헤치려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역시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맞다!
목격자 명단을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인 상황은 직접 물어보세요. 仕事はここまで。 さあ、お楽しみの始まりだ。 って、よくぞ聞いてくれた。 何を隠そう、この俺こそが最初の目撃者なのさ。 あの日の夜、俺は仲間たちと夜中まで将棋をしていた。 で、それが終わって家へ向かう道の途中、 突然遠くから奇妙なうなり声が聞こえたんだ。 初めは残像だと思ってすぐに逃げようとしたが、どうもその化け物は残像っぽくなくてな。それにあいつらはまるで何かに呼び寄せられているみたいだった。そこで気になった俺はそいつに近づいてみたんだ。近くで見てみるとそいつ見た目が普通じゃなかった。目はチカチカ光っていて、もうすぐりんの色をした体は液体みたいでベタベタ、 さらにはグニャグニャした角まで生えていて。ん？どうしてそんなことを聞くんだ？湖畔のやつから聞いたのか？あの時そう遠くない場所でかすかに明かりが灯っていて人が見えたんだ。風で明かりが揺れていて姿形までは分からなかった。だがこれだけは言える。 あいつらが手に持っていた絵、それを揺らした途端、なぜか化け物が一気に増えた。その後このことをみんなに話したら、湖畔のやつがあの不思議な画家の噂とそっくりだって言い出したんだ。それは俺にもわからない。でも会話、いや言い争いみたいな声がうっすら聞こえたんだ。 だがあの時の俺は化け物に襲われるのが怖くてそのまま逃げてしまって、詳しい内容までは分からなかった。覚えてるっちゃ覚えてるけど、まさか見に行く気か？そんな正体不明の化け物を見てどうする？どうしても行くのならせいぜい気をつけろよ。 行こう。 よし。その採掘場の方ではないですよね。何かお困りですか？ああ、そのことでしたか。確かにここ最近は皆さんその話で持ちきりですね。我々で調査した結果、 深夜に化け物の群れが現れたことは間違いないようです。ですが出没する場所には法則性が見られません。出没時間が深夜に集中している、そしてすぐに消えてしまうからでしょうか。今のところ化け物の被害に遭った人はごくわずかです。我々のデバイスはあの化け物に反応しませんでした。おそらく新種の残像である可能性が高いです。 この一件を受けて採掘場周辺の警備と見回りを強化しています。元凶と奇獣を本物に変えるあの画家ですか？その可能性が全くないとは言えませんが、絵に関連する共鳴能力なんてそう滅多にあるものではないですよね。ある日の夜、我々が調査を行っている時に 物音が聞こえたんです。あ、しかし小声で早口だったので具体的な内容までは分かりませんでした。それに確か残像がいる方から聞こえてきた気が。今になって考えてみれば
ちょっと変ですよね。もしあれが人だったとしたら、残像のすぐそばにいるのになぜ助けを呼ぶ声が聞こえてこなかったのでしょう。情報は大体集まった。ちょうど化け物が出てくる時間だし、目撃現場に行ってみよう。前方に何かいる。人影。F で。あれはまさか。おかしいな、誰もいない。さっきのは幻覚だったのかな。しまいましたか。ちょっと外に出て気分転換を。その夜の方がいいアイディアが浮かぶので。違います。実は私も不思議な画家の正体が気になって来てみたんです。ごめんなさい、他の人を巻き込むつもりはなかったので、とっさに嘘をついてしまいました。奇獣に魂が宿り、幻境は現実となる。おかしな話ですよね。でも数年前に一度この噂が話題にな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しかも当時はただの怪談話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れが再び今週に現れたんです。他の人は大事だと思わ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私は何かがおかしいと思います。だから原因を突き止めたくて。はい、絵の中にいる錯覚を与える作品を生み出す画家がいたのは事実です。しかしこういった特別な能力を持つ作品は、描いた本人の意図とは裏腹に様々な問題を引き起こしてしまいました。私はそのような絵が再び現れて新たな問題を起こす前に、その画家の創作活動をやめさせたいんです。あの時と同じような結末をたどってほしくないから。今のところまだ重要な手がかりはつかめていないのですが、私の力不足です。でもまだ当てはあります。私、ある方に採掘場の近況を聞いてみようと思ってここに来たんです。そうなんですか。わかりました。
哎呀，哲之，好久不见呐！你的颜料这么快又用完了吗？没，还没有。这位是漂泊者吧？我听人说起过你，没想到你们二位居然认识吗？ 但是还一直没有机会正式认识。那现在就是好时机啊！哲之的性格我还是了解一些的。他呀，努力迈出一步的勇气刚刚冒出来，就会缩回去。说不定他在说出刚才那句话之前，已经想过无数次要去主动找你相识的场景了。不不，没有。哲之，这次可不要再等下去了。有句话说得好，不要总是逃避，自己不主动的话，什么也不会改变的。不要留下遗憾。嗯，老板说的对。 其实我也早就想这样对你说了，漂泊者你好，我是哲之。虽然已经不是初次见面，但我还是想正式和你说，我希望我也可以成为你的朋友。当然，我很高兴。 哲之，你在想什么？我，漂泊啊！ 关键时刻居然嘴瓢了，漂泊者，你好，我是哲之，是正在努力接委托，想创作出更好作品的画师。我可能不太会说话，但我希望。 这样多好，不过话说回来，自从哲之成为我们店的熟客，我已经很久没看到他像刚才那么紧张了。老板，我们今天来是想问问那个奇画师传闻。哦，这件事啊，我听说了，但是还没有亲身遇到。不过。 按理说，如果真的出现了这种人，我应该认识才对。我也算是颜料公司的老供应商了，所以我的店铺里也会帮他们出售颜料。荆州的画师很多都来我这里买颜料的。最近，颜料销量一般，而且买家都是熟人。 没什么异常，不过买矿石的人倒是有点奇怪。前段时间有几个人来我这里大量购入矿石，
但是却只买最便宜的边角料，还要我对他们来这里买东西的是保密。从来没有人会要那种东西的。哎，不对，很久之前哲之来买过一次。当时你好像是因为手头比较紧，日常练习就只好用自制颜料凑合了一段时间，对吧？这件事让我印象颇深。 所以后来这些人来买，我也多加留意了。要保密的话，现在告诉我们会不会？后来，我发现这些人晚上会来偷矿石，所以就想寻味报了案。从那以后，我就再也没和他们交易过了。他们做出这种事，我也没必要对他们保持尊重。 当然可以，尽管看。 这么看起来，哎，漂泊者，漂泊者，你怎么在这里？我们很久没见了吧？哎，最近巡警所太忙了，我都没时间和你们见面。哎，哲之也在，你还记得我吗？我们追夜节的时候见过。啊，你还好吧？ 看起来脸色有点差，需要帮忙吗？你好，不是，不用，谢谢。过节的时候，我们所里委托你画的那张画，大家都很喜欢，现在还挂在墙上呢。啊，真的吗？谢谢你们喜欢。 什么事情？你们是在调查什么案子吗？原来如此，那现在确实不是回城聚会的好时机。抱歉。哎呀，没关系啦。哦，对了，要是需要帮忙的话，就尽管来找我。 不久前，矿场出现了残像伤人事件，附近巡卫人手不够，我就过来帮忙啦。不过我们来了之后，残像就没动静了，所以只能先从目击者口中了解情况，具体缘由还在调查中。哎，那边出什么事了吗？ 不会这么巧吧？啊，等等，我收到了信息，好像出现了新的残像异动，我先去确认一下。我们也去，有道理，但还有件事。
与漂泊者相遇后，我们一起调查完矿场，就跟着赤霞寻味去往了出事现场。在那里，我们得知了明艳商人的具体情况，也因此知道了奇画师传闻的真相。果然，折枝一旦拿起画笔，就放松下来了。接下来的陈述，可以放手交给他了。